감사합니다. 네, 싸이 TV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신이 그냥 너무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아유, 네. 자, 불멸의 거상 나훈아 팀. 네, 자, 이 팀을 모시니까 역시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아이 참네. 그 나훈아 노래 하면은 그냥 뒤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게 상징적이다. 그거 맞아요. 근데 뒤집는 방법이 틀렸어. 오케이. 강약도 있어요, 뒤집는 게. 네. 약하는 거는 어깨와 목을 주고 강하게 뒤집는 거는 공기를 튀기 주면 돼. 못 잡으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울지마 어깨를 하잖아, 그죠? 울지마. 그 다음에 네. 강하게 튀기는 거는 어차피 어차피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아, 이 몸에 반동을 줘가지고 뒤집어져야 돼. 아, 이게 튕겨지네요. 잘 배운대요. 네, 나훈아를 사랑하는 남자 네 분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네, 나훈아, 나지나, 너훈아, 찬빈 씨 나오셨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 나훈아 씨 본명이 최홍기라고 들었어요. 네 분은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저 겨울에 감기 든 사람하고 충농증 환자를 부르기 힘듭니다. 박승창입니다. 박승창 씨. 네. 그리고 두 번째 분. 예, 저는 나훈아 선배님의 그 창법의 역사를 몸으로 익힌 나지나 본명은 이동세입니다. 네, 아니, 두 분 좀 가면 좀 벗어주세요. 아니 제가 이분은 진짜 닮았는지 궁금해요. 오, 그냥 진짜 나훈아 씨 오신 것 같은데. 아, 뺏기라는 겁니까? 벗어요. 네, 벗어 주. 이거 뺏기 주지 왜 그래? 어머. 세상에. 더 이쁜 모습 보여줄까 옆으로. 이야, 정말 똑같으세요. 세상에. 아, 엽기다. 내가 해놓고 보니까. 아니, 진짜 나훈아 씨 같은데요? 예? 진짜 나훈아 씨 닮으셨어요. 아, 그런 이야기는 허다하게 들어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인데. 정상이죠. 네. 그 진짜 나훈아 씨는 그 돈도 많고 인기도 있으니까 얼굴이 동안으로 보이고, 나는 돈도 없고 인기도 없으니까 좀 건들고 보여가지고 그 나이가 일치점이 돼요. 어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여섯 살 때 김연자 씨가 나를 보더니 어머 아니고 아니네 미안해요 이랬어요. 아, 네. 그런 상황이니까 기억이 정상입니다. 김연자 씨 미안합니다. 아, 진짜 똑같게 닮으셨어요. 아, 옆에 계신 분도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그 방금 소개해 드렸다시피 저는 네. 그 말 그대로 나훈아 창법의 그 역사를 몸에 익히고 살아온 나진아입니다. 아니 창법의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아 있죠. 연대별로 그 카멜레온처럼 그 목소리를 네 번을 바꾸셨어요. 70년대요. 70년대? 네. 그 이제 대표곡. 천리터 향 멀리 가드니. 오. 80년대. 80년대? 네. 이제 뒤집어 제끼죠. 선배님 힘들 좀 미안합니다. 울지 마. 90년대는요? 90년대는 달라요? 완전 뒤집어서 엎어서 제끼는 기라니까. 뭐 이렇게 대공사를. 80년대는 그거죠. 네, 90년대. 네. 아, 90년대는 사실은 이제 그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네. 바다 맛을 좀 붙입니다. 바다. 네. 그렇죠. 우리 가요를 버튼. 세계화 시키기 위해서 항상. 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오, 듣고 보니까 확실히 그 차이점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그 옆에 계신 분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미 가면을 벗으셨어요. 반갑습니다. 나훈아 형님 젊으신 모습을 쏙 빼닮은 김갑수미대. 엄마, 손 좀 잡아줘서. 아, 야. 진짜 나훈아씨. 아, 정말로 진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전국에 공연을 다니면서 새 빠지게 공연하고 돌아오면은 다음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너훈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공연은 본인이 하셨는데. 네, 이렇게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는 나 지나고 여기 저 소두둑같이 생긴 건 너훈아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아, 이러다가 두 분 싸우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정리하고 그때 분도 한번 소리 네, 들어봐야죠. 네, 다음 분이요. 네. 왜? 어머? 누가 싸우나?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 갔느냐. 아, 네 박수 주세요. 근데 왜 갑자기 바닥은
그렇게 외치셨어요? 아,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나훈아 선배님 공연 안 보셨습니까? 아유, 네, 네. 아, 이게 바로 나훈아 선배님 공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 예. 바닥지네. 맞아요. 예, 가면 좀 벗겨져 있어. 네, 가면 좀 한번 벗어보시겠어요? 얼마나 닮았는지. 어머, 이분도 좀 느낌이 나오시네요. 어머. 아니, 그러면 가족분들도 좀 비슷하신가요, 다들? 예, 저희 집이 남자 7형제 중에 제가 막내인데 어머나. 저희 형제들이 전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머나, 당장 내일 다 모이실 거 아니에요. 일곱 분이 이렇게 생겼군요. 아, 마법에 걸린 느낌 들 것 같은데. 네. 우리 나훈아 씨께 그러면 대표로 우리 너훈아 씨께서 너훈아 씨께서 나훈아 씨께 어떻게 한마디 대표로 하셔야겠어요. 나훈아 선배님 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좀 나와주소. 저도 대신 형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주소. 알았다, 나갈게. 네, 이 모습 보면 빨리 나오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1580의 2번으로 불멸의 거성 나훈아 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훈아의 모르고 박수로 쳐드리겠습니다. 사랑했어요. 사랑은 날마다 행복한 걸 알았고 사랑불처럼 달콤한 걸 알았지.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네, 아픔을 나는 몰랐네. 난 몰라.